BBQ 신메뉴 출시! 오. 이거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땀을 심심해서 먹는 심심먹방 BBQ 신메뉴 핫베이크 윙, 핫베이크 닭다리, 한입 등갈비 튀김. 자, 이거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네. 오늘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 오. 가격을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BBQ는 항상 여러분들이 가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재미있죠. 핫 베이크 윙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저 맞춰보겠습니다. 예. 29,000원. 저 24,000원. 오, 24,000원. 예!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은 수준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야. 나 가스라이팅 하겠다, 지금. 아, 자, 이거 겉보기에는 뭔가 이거보다 좀 적은 느낌이잖아. 이게 윙이랑 닭다리야? 네. 이게 닭다리야. 그러니까 핫베이크로 똑같은 제품인데 이제 부위가 다른 거지. 그냥 똑같아, 24,000원. 나 이거 한 26,000원에서 25,000원? 어, 26,000원. 왜 이렇게 잘하나? 닭다리가 좀 비싸지. 관계자 아니야? 예. 자, 이거 한입 등갈비 튀김. 아, 이거? 오, 31,000원. 아, 이 형 완전 가스라이팅 제대로 당해. 이거 소갈비야? 소갈비냐고. 얼마가 비싼 거지? 뭐, 27,000원. 이것도 한 25,000원 정도 하겠죠. 어, 25,000원. 야, 이게 뭐야. 이런 비주얼인데 25,000원, 뭐 6,000원 이러면은 약간 비싸게 느낄 수 있지. 비주얼은 좀 별로긴 해, 사실. 비주얼이 좀 프라이드 약간 좀. 이게 25,000원? 26,000원? 25,000원. 이거부터 먹어보자. 그래, 양념 그래. 없으니까. 등갈비라고? 한입 등갈비. 뼈가 없어, 근데? 우와, 이거는 조각이 좀 크네, 근데? 먹어보자, 뼈가. 양념도 따로 없네요. 아, 이렇게 뜯어먹는 거 등갈비 튀김이네. 갈비뼈가 있네요, 그게. 맞아, 순살인 줄 알았네. 이런 느낌? 좀 짭조름한 간이 돼 있는데 이게 뭐 흑후추랑 산초를 이용해서 마리네이드 양념을 했다는데 그 맛은 딱히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요? 그냥 짭조름해. 짭조름한 그냥 간장 베이스 느낌으로 느껴져. 살짝. 그 살이 엄청 쫀득쫀득하네. 튀김이 쫀득한 건가? 약간 찹쌀탕수육 식감. 그 발굴은 쉽게 잘 됩니다. 맛은 그냥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막 고기 식감이 막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게.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 강해. 근데 이것들은 뭐야? 베이크면 구운 거네. 그냥 구운 치킨이에요, 구운 치킨. 여기 어떤 치킨인가요? 요게 튀르키예 이스탄불 스타일 치킨이래. 이스탄불!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유명한 도시이죠? 아, 그러네. 과연 네. 기적 같은 맛일지. 이게 뭐 양념은 홍고추랑 마늘 요런 걸 사용했다고 하는데 뭐 한국적인 맛이지 않을까? 튀르키예 한국의 어떤 만남이지 않을까? 야, 이게 또 무슨 마나고기 스타일로 만들었대요. 아, 여기 뼈에 있는 요살을 제거했네. 그 루피고기 있잖아. 일부러 뼈를 드러내대요. 이렇게. 근데 아, 뭐 그런 느낌은 잘 안 나지. 이만해야지. 드셔보시죠. 오, 고추가 너무 나네. 뭐 되게 작업 되게 짜. 그 안에 이렇게 양념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식감은 그거랑 비슷하네. 자메이카 통다리랑. 좀 촉촉하면서. 그래? 맛도 약간 그냥 자메이카 통다리 비슷한 거 같은데. 우리 옛날에 진짜 그 먹었던 루피고기 그 맛이랑 비슷해. 훈제고기 같은 거? 훈제 느낌이 좀 나. 뿡어라 그런가? 금방 사라지네? 그러게. 차라리 이쪽 없어지는 살을 그냥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 닭다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어? 여덟 개? 나눠보자. 근데 26,000원이라고? 한 3,000원 얼마 줘야 돼? 3,200원? 아니, 이거 하나에? 황홀 닭다리도 그만큼 들어있지. 근데 그거보다 좀 작은 거 같냐, 왜 느낌이? 여기 부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겉에 튀김옷이 이렇게 없으니까 그냥 살 그대로 있는 거잖아. 똑같겠지, 설마. 가슴 딱 쓰겠지. 근데 양이 좀 적게 느껴져요. 튀김옷이 없다 보니까 포만감도 덜할 것 같고. 맞아, 좀 적게 느껴지긴 한다,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칼로리 낮잖아, 지방이 적잖아. 1인 2닭도 가능할 것 같아. 아, 지방이 적어서 비싸다? 지방세를 안 내잖아. 지방세? 지방세가 줘. 빠지니까. 어, 줘봐. 이거 윙! 이거 윙봉이네, 윙봉. 아, 윙봉. 이거 난 봉. 나도 봉. 오, 이건 기름기가. 봉 잡았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기름기가 더 있어. 그래? 그 촉촉해. 이거 먼저 굽고 이거 구운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요건 좀 스모크 훈제 고기 맛이 많이 나는데, 요건 그냥 그 치킨 닭고기 맛이야. 맛은 있는데 뭐 뒤떨어질 만한 맛은 아니야. 야, BBQ가 맛없는 걸 내진 않았어 항상. 근데 이제 그게 합리적인 가격대 형성은 돼 있냐, 이걸로 논란이 항상 되긴 했지. 맞아. 논란 될 만한가요? 약간
난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재밌다? 재밌다. 튀겼잖아 일단. 이거 맛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튀김옷을 좀 얇게 하려고 뭐 여러 걸 했나봐요. 얇은 튀김옷이 특징이래. 뭐 감자, 옥수수, 뭐 쌀가루 이런 게 들어갔대 튀김옷. 내가 그 말하니까 갑자기 그런 맛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고소해. 막 치킨처럼 막 살 뜯는 느낌이 좀 안 나지 잘. 난 솔직히 맛없으면 무죄였어. 아, 맛있으면 무죄였어. 집행유예 드리겠습니다. 오, 무죄까지는 아니네? 그래도 막 우와!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윙이 더 맛있지? 나도 윙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요거보다. 촉촉해, 윙이 더. 이건 완전 바싹 구워진 느낌이야. 그리고 윙이 더 양념 맛이 잘 느껴져. 우리가 그래도 BBQ랑 좀 인연도 있는데 너무 세게 말했나? 근데 뭐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많은 입맛은 다 다르니까. 그쵸. 근데 안에 이렇게 되게 열심히 잘 만들긴 했네. 그치? 응? 안에 이렇게 잘. 염지? 덕반이야. 완전 열심히 만들었어요. 봐봐. 아니, 뭘 보고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야? 아니, 염지를... 안에 봐봐. 염지를 열심히 했잖아. 아, 염지를? 염지는 딴 데도 열심히 해요. 아, 안 잡히네. 엄청 열심히 했어. 딴 데보다 더 열심히 했어. 안 잡혔어, 근데. 뭐 좀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 나는. 빨갛대요. 난 대박 조금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아, 근데 양이 좀 없긴 해. 그래, 양이 너무 없어. 우리 이거 솔직히 지금 각 잡고 먹으면 이거 10분 안에 먹어. 이거 하나씩 남았고. 어? 닭살이 끝났어, 거의. 근데 등갈비가 왜 이렇게 작냐? 자른 거. 자른 건가? 왜 잘려있어, 등갈비가? 원래 배잖아. 배를 잘랐나 보지. 한입이잖아. 아, 한입 등갈비. 아, 한입 등갈비 튀김. 아, 그래서 작구나. 근데 아까 좀 긴 것도 있었는데 그건 뭐냐? 두입급 등갈비. 두입. 두입이야? 내일이 저희 와이프 생일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지 누나. 이현이 누나잖아. 사랑하는 이현이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가성비 선물 줬어요 이미. 선물에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가심비. 가심비 왜? 키링 같은 거 해줬는데? 키링 플러스 컵. 컵 같은 거 이렇게 좀 사는 거 좋아해요. 자, 저희 고양이들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정성이다, 정성. 그게 중요한 거지. 제가 다 시안까지 다 이렇게, 어? 그래. 해가지고 다 하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전 근데 궁금해요, 솔직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좀 고심해가지고, 비싸진 않지만, 열심히 뭔가 준비한 티가 났어. 그거 왜 샤넬백. 뭘 더 좋아할까? 난 솔직히 진짜 궁금해. 형은 나? 역지사지로 생각해봐. 형은 어떤 게 더 좋아, 솔직히? 나는 무조건 마음이지. 무조건 마음? 저 의도충이야, 의도충. 차 선물해줘. 형이 원하는 차, 드림카. 드림카 VS 고양이 박힌 차 모형. 말하는 거. 드림카. 답이 됐네요. 이게 물질이 차이가 좀 많이 크잖아. 너무 큰 물질이면 그게 또 그렇게 되네. 나는 실용파기네, 실용파. 난 마음보다 실용. 나는 내가 받는 것도 그렇고 주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실용적으로 좀 쓸 수 있겠다는 마인드여서 난 생일 선물도 항상 상품권으로 CU, GS 뭐 이런 상품권으로 주거나 좀 쓸 수 있는 것들. 편의점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나도 그거 좋아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배민 상품권. 배민 상품권도 좋아. 제일 질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배달 음식 안 시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있어. 아, 맞아. 그래서 차라리 편의점이 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최근에 그 아는 지인 성인 선물로 그 배민 상품권 10만원짜리 줬어요. 오, 돈 큰데? 와, 너 엄청 좋아해. 좋아하지? 맨날 전화 시킬 때마다. 와, 형 이거 진짜 지린다. 센스 지렸다. 나 시켰다. 어, 형 지금 내가 또 시켰는데 꽁짜로 먹는 기분이야. 와, 그래. 저는 이제 어제 여자친구한테 제습기를 선물해줬어요. 오, 시적절하네. 여자친구가 이제 자취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좀 에어컨을 틀어도 집이 좀 습하더라고요. 갔다가 고심을 했죠. 아, 제습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냥 20만원짜리. 와, 제습기가 20만원이야? 비싸. 12리터짜리. 와.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집안에 뽀송뽀송해지니까. 또 장마철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빨리 배송되는 또 로켓 배송으로다가 제가. 와. 그렇게 선물을 해줬고, 오늘 배송 예정인데 잘 썼으면 좋겠네요. 나도 필요한데. 이사한 집에 제습기가 없어. 너희 집은 너가 챙기고. 누구 집 왜 나한테 그래? 저희 집은 요새 가습기를 틉니다.
가습기? 왜? 둘째 고양이가 아파요. 아, 고양이 때문에. 최근에 뭐 바이러스 같은 거 감염돼가지고 재채기 엄청 콧물 엄청 해. 근데 그 수의사 선생님이 집에 좀 습하게도 유지하래. 건조하면 안 돼. 그 기침 나올 때. 건조기, 아니 건조기래. 제습기 그럼 틀면 안 되겠네. 가습기 튼다니까. 얘한테 좋아. 우리 집으로 잠깐 빌려줘. 아, 제습기 없어. 에어컨으로. 아, 제습기 없어? 와, 이거 끝났어, 등갈비 튀김. 끝났어, 치킨 3마리야, 사실, 이거. 가격이야, 치킨 3마리인데. 포만감이 치킨 3마리가 전혀 아닌데? 아, 뭐야, 이것도 거의 끝났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 천천히 먹어. 즐기자. 즐기자. 아니, 잠깐만, 이거 뉴스 기사에 따르면 치즈볼도 증정해준다고 했는데, 3종 시키면. 어? 어, 진짜? 뉴스 기사에 따르면 그랬는데 그거 잘못 봤나?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신제품으로 나왔잖아. 근데 막상 시키잖아? 취소당해. 아 맞아, 오늘 세 군데서 바꿔 먹었어. 어, 세 군데나? 등갈비가 안 된다고 지금. 아 이거 오늘 나온 거라 난수가 잘 안 됐나 봐. 난 그래서 될 때 올렸으면 좋겠어. 그렇지. 괜히 시켰다가 취소당하면 또 취소하는 것도 번거로워요. 또 배민 원 이런 걸로 하면 막 전화 때리고 막 이래야 돼. 맞아. 얼리어댑터들이 좀 실망하니까 시켰다가. 혹시 당님들은 이번 주 주말 내내 핫했던 대한민국 대중문화 이슈 뭔지 아십니까? 힌트 줄게. K-POP 관련입니다. 도쿄돔? 맞아. 뉴진스가 이번에 도쿄돔에 입성했는데 일본에서 인기가 장난 아니래요 지금. 야 진짜 미쳤대. 이틀 공연인가 했는데 5만 명, 5만 명에서 총 10만 명을 동원했대요. 와 이번에 한이 도쿄돔 무대 아시는 분? 산호초? 푸른 산호초. 일본어로 아. 아오이 산고조라네요. 봤어요, 봤어요. 80년대를 주름잡았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거의 국민 노래잖아. 그 마츠다 세이코라는 가수가 부른 건데 청순발랄한 그런 노래인데 이번에 뉴진스 한이가 그 노래를 완벽히 재현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일본인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런 평가와 함께 맞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뉴진스 멤버별로 각자 이제 솔로 무대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다 가지각색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스러운 데뷔를 했네요 일본에서. 근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나는 그 뉴진스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 디렉팅 이런 게 굉장히 나 좋다고 느껴지긴 하더라. 그렇죠. 아, 장난 아닙니다. 패션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패션도 되게 특이하잖아. 패션은 특이하지만 그런 콜라보들 이번에 그거 아시죠? 그거 파워퍼프 걸. 파워퍼프 걸. 아, 뭐 그런 거랑 무라카미 타카시. 무라카미 하루키 말고? 그런 디자이너들이랑 콜라보. 오. 김도윤도 그거 패션이랑 이제 막 이렇게 콜라보니까 관심이 생기네. 뉴진스가 이제 머리가 똑똑한 거지.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아 진짜로 팬으로 만드네. 열 아이돌에 관심도 없는데 지금 막 열변토하는 거 봐요. 맞아. 근데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지금 브랜드 파워가 엄청 세잖아. 그만큼 자본도 되게 많이 끼는 거 같아. 그건 맞아. 근데 이게 왕관의 무게야. 근데 맞아. 어두워서 받아들여. 단 한 번도 믿겨간 그룹이나 연예인이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잘 해결해 나가야죠. 다 먹었나요? 어, 두 개 남았네. 나 하나 먹었어. 하나씩 드세요. 그럼 끝나요. 끝나는데 일단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뜯어먹자. 어때? 어때? 포만감 어때? 난 그냥 태클 세 마리 포만감은 절대 아니야 일단. 일단 포만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좀 민망해 지금. 난 조금 그냥 뭐 들어가게 했는데 치킨 세 마리 셋이 먹었을 때 아, 많잖아 나도. 우리 그 정도는 아니야. 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셋이 치킨 세 마리 먹었더라고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포만감인데. 미디어 비평 또 있나요? 미디어 비평이야? 응. 아 근데 제가 보는 게 다 마이너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마이너한 것만 보세요. 당신은 장성의 프리랜 보시잖아요. 그거 마이너 아니래. 그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 그 정도는 엄청 메이저인이래요. 그 중에서 메이저였지. 그리고 이번에 대만의 영웅! 맞아. 대만의 시민 영웅! 그 사람이 뭐 대만에서 뭐? 그걸 막았어. 의로운 일을 했어 어쨌든.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장송의 프리랜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어. 힌멜이라고 엄청 그 정의로운 용사가 있어.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 힌멜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자기는 힌멜처럼 그렇게 한 거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니까 이래서. 맞아. 일단 확실한 건 하나 있다. 뭐 양적인 가성비는 많이 안 나와. 그건 맞아. 더 확실해졌어. 그리고 힌멜이라면 안 시켜 먹었을 것 같아. 내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치킨이랑 양이 비슷한데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느낀 거 아니겠지? 아 절대 아니야 그건. 아니 막 튀김도 민감해. 튀김도 뭐, 없고 아, 막 이러다 커. 보니까 좀 라이트한 거 같긴 해. 구운 치킨이다 보니까. 맞아 맞아. 아무튼 일단 맛은 있었으나 양적인 면에서 꽤나 부족했다. 꽤나 아쉬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빠밤! 빠밤! 네. 빠밤! 어 이거 있어서 다행이다. 심심먹방 배드인 읽기 여기서 내가 한번 길게 끌어올게. 좋아요 258개
민성님. 오. 오늘 경원이 형이랑 재영이 형 둘이서 쿵짝 맞는 거 왜 이렇게 보기 좋지? 크크. 둘이 막 크게 떠들면서 흥분하면서 얘기한 게 오랜만인 것 같네. 플러스 쌈이일체 먹방도 다시 부활시켜줘요 형들. 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저번 주에 UFC 명경기 얘기할 때 둘이 신나가지고 얘기한 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 쿵짝이 잘 맞는다. 그러면은 바로 어제 세계로 진행했던 알렉스 페레이라 vs 유리 그 프로아스 경기 보셨습니까? UFC 303 메인 이벤트 경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우디에서 벌어졌죠. 불합리한 왼손이라고 아십니까? 네. 어제는 불합리한 하이킥이었습니다. 왼발. 근데 불합리한 왼손도 1라운드 끝날 때 나왔던 거 아시죠? 그렇죠. 저희 둘만 신나서 얘기하고 아무도 모를 것 같긴 한데. 네, 아니야 다 알아. 굉장히 강력한 화제됐어. 굉장히 강력한 그 현재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죠. 브라질의 알렉스 페레이라. 네. VS 그가 미들급에서 라이급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라이트 헤비급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유리 프로아즈카. 그 선수가 어제 2차전을 했는데 1차전과 똑같이 알렉스 페레이라가 이겼죠. 그 연출에 대한 말 엄청 많던데. 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눈싸움. 이렇게 그 구도가 바뀌었어. UFC 구도가 눈싸움. 그게 좀 싸우기 전에 긴장감 조성하는데 거의 영화였어. 영화. 루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페레이라가 뭐 흑마술을 쓴다 막 이런 얘기 있던데. 뭔지 아세요? 이게 루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유리가 그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당연히 루머지고 아니 흑마술을 쓰겠어? 아니 거기 댓글 좀 보니까 되게 진지해. 방송 애플이랜이야? 아니 페이스 오프라 하잖아요. 근데 유리가 그때 마주보고 있을 때 페레이라가 나한테 뭔가를 걸려 그랬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끝나고. 근데 난 안 걸렸다. 이제 흑마술 그런 루머가 있어요. 딱 건다니까 눈으로 주문을. 알렉스 프리렐이네. 알렉스 페레이라가 아니고.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아무튼 그 3일체 먹방. 아 3일체 먹방? 그거를 왜 안... 3일체 먹방? 3개 나눠서 먹는 거지? 에? 네? 그 뭔지도 몰라. 아 말잖아. 커피만 커피가루랑 물이랑 그건 따로 먹는 거. 그건 일심동체고요. 3일째 우리 최근에 각자 장 본 다음에 그 재료로 해먹는 거죠. 얼마나 임팩트 없었으면 기억도 못하냐. 아니 한 사람이 이러면 어떡해요. 일심동체였지 그거. 3일체가 아니라 3일체. 3일체가 왜 우리가 안 하냐면 그 뭐 셋이 뭐 합의 보고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닌데 셋 다 딱히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컨텐츠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막 재밌는 그림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나랑 나도 비슷해. 다른 예능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던 거기도 하고 뭐 맞지. 그렇게 막 신선한 느낌도 아니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좀 재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안 룰렛. 러시안 룰렛. 아 러시안 룰렛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회수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러냐? 근데 재밌다는 댓글이나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근데 재밌는 사람을 보면 다 우리를 예전부터 봐오던 우리의 좀 이탈스럽고 웃긴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인데 컨텐츠적인 면으로 3대장이라는 걸 몰라. 그리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는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도윤이가 맨 아이디어입니다. 책임 전가하시는 건가? 그러고 진짜 의리먹방을 심플하잖아 느낌이. 의리먹방이랑도 비슷하고 한번 만 제2의 의리먹방 뛰어볼까 한번? 하려고 하는데 좀 착잡해요. 그래서 저 하지만 이런 걸 딛고 이러셔서 뭐 더 앞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의리먹방도 내가 보기엔 지금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 시대가 바뀐 것 같아. 맞아. 그런 컨텐츠는 좀 안 먹히는 감이 있어. 아이고 어려워요. 그것도 그럼 폐지인가요? 이대로 가다간 폐지 수순으로 가겠지. 남은 찬스 있는데 저도 3개나 있습니다. 남은 찬스는 돈으로 받는 걸로 하죠. 찬스 쓰는 판으로 한 판하고 그냥 장렬하게 끝낼까요? 찬스 너 털어내는 판으로? 형 근데 그날 각오하고 가야 돼. 마지막 편이라고 하면 좀 보지 훌훌 털어내, 훌훌 털어내 각오돼 있어. 최종화로 가자. 최종화로 해서 훌훌 털고 가자. 그거 털긴 털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오늘 BBQ의 신제품 핫베이크 시리즈들과 이제 이 한입 등갈비 튀김 먹어봤습니다. 뭐 제품에 대한 리뷰는 아까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